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은 진실을 믿을 수도 있고 거짓을 믿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거짓을 더 쉽게 믿는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자기 소변을 마시고 병이 낫는다고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걸 철저히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떤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냐? 믿는 사람들 많아. 자, 정말 믿을 수 없다. 근데 내가 믿을래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근데 나는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은 뭐예요? 믿고. 나는 믿는 거를 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다. 내 자신의 선택이라면 그걸 믿다가 믿지 말자 그러면 끝나고 그러면 저거 믿어볼까? 그럼 또 이때까지 안 믿던 거 믿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간 자신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의 지배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의 영, 악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거짓을 믿으면서 그것이 진짜 진실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자. 착각은 자유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참 살다 보면 내가 뭐 이런 남자하고 결혼을 했냐? 근데 결혼할 때는 착각했어요, 안 했어요? 착각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안 믿고를 스스로 것이 나 믿어야지 하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제일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지금 암에 걸려 있지만 나는 진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이거 참 믿을래 믿기가 뭐예요? 힘들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세상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가만히 보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 그 믿음이, 사실은 믿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나는 영생을 이미 뭐예요? 가졌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뭐예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거를 진짜로 믿으면 죽음이 무서워 무서워요. 아, 무섭지. 그런데 그걸 믿는다 캐싸면서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와 정말 대단해요. 정말 나의 인생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뭐처럼 자 내가 10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다라고 내가 확실히 믿으면 그러나 아직도 그 돈은 입금이 안 됐다. 6개월 후에 입금이 되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입금된 후에 내가 변합니까? 내가 입금될 것이라고 믿을 때 변합니까? 믿을 때 변해요. 딱 믿는 순간 나는 지금 빈털털이지만 나는 1000억 뭐요? 부자야. 내가 1000억 부자라는 게 분명히 확실하게 내가 믿고 있으면 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뭐예요? 없어요. 네. 내가 변화 안 된 걸 보면 나는 믿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믿음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믿음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지식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지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자, 여러분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자, 제가 저녁에 계속 설명하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해준다? 영이 해준다는 거예요. 영이 믿음을 넣어주면 주면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뭐예요? 변해. 왜 변해요? 이 믿음은 무엇의 역사기 때문에? 영의 역사기 때문에. 영은 힘이 있어. 영은 에너지야.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서 나에게 믿음을 줬다면 그 믿음은 나를 뭐예요?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줬으면 여기에 변화 이 변화에는 무엇의 변화가 옵니까? 네? 첫 번째 오는 게 뭐예요? 생각의 변화죠. 나는 이때까지 아하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이렇게 의미 없이 살다가 맨날 일하고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늙어서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흙되고 끝나버리게 되어
있다라고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게 돼요? 예,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뭐, 한 세상 살다가 뭐, 가면 끝인데 뭐.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한 세상 계속 살아가면서 맨날 하는 생각이 뭐예요? 인생은 허무한 거야. 허무하니, 허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 허무감을 잊어버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저도 참 그 하나님 믿기 전에는 허무해서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허무감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쾌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 먹고 막 친구들 우리 집에다 모아가지고 술 파티하고 술 먹고 오면 막 뭐 해서 술 먹으면서 하는 게 뭐예요? 헛소리 해대는 거지. 헛소리 해대면서 서로 킬킬거리고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 보내면 뭐예요? 아, 즐거웠다. 즐거웠지만 그 즐거움이 지나가고 나면 또 뭐예요? 또 허무해.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 운동시합 가서 열광하고 여행 가고 뭐 이래서 하는 것이 다 뭐하고 싸우는 과정이에요. 허무감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그 허무는 왜 와요? 자, 그래서 허무감. 허무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인생은 의미 없다. 그렇죠? 그걸 딱 전념하면 의미 없다. 그러면 허무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예요? 쾌락을 즐기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제가 39살 때, 아, 하나님이 있고, 이 우주에는 뭐가 있어? 진리가 있구나. 이야, 그때까지는 내가 살아가는 길은 뭐예요? 누구한테 딸렸어? 나한테 딸렸어. 내가 사는 길은 나한테 딸렸어. 그래서 내가 먹는 것도 나한테 딸렸어. 내가 삼겹살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술 먹으면 먹는 거고, 내가 모든 결정권이 있는 거지.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 생각의 변화가, 그럼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버려? 허무감이 사라져버려. 허무감이 사라져버리면 이 쾌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진짜 신앙, 믿음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예요. 그 쾌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중요해져요? 의무감이 없어지면 쾌락이 필요 없어지고 뭐가 있어요? 의미, 쾌락보다는 뭐를 추구하게 된다? 네,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야. 그래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 자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변화다.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의미를 추구하는 삶, 이것이 변화다. 이것이 변화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에서 강의 들으신 바대로 이 무의미, 우울증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무슨 뭐예요? 무의미증이에요.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우울증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쾌락이 있고 그럴 때는 뭐예요? 그걸 잊어버리다가 또 쾌락이 없어지면 뭐예요? 또 우울했다가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경쟁해서 이기면 또 또 또 덜 우울했다 또 지면 더 우울해지고 뭐 이런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배운 대로. 이 그래서 쾌락과 의미 네. 그래서 이제 이 허무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만 뭐예요?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허무감을 벗어나기 위하여 쾌락을 누림으로부터 느끼는 행복은 어느 영이 주는 행복이요? 예, 악령이 주는 행복이라. 사단이 인간을 속이기 위한 행복이야. 그래서 그것은 거짓 행복이야.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주는 의미. 그래서 내가 허무감을 벗어나서, 쾌락보다는 무엇을 추구하는?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변화가 있으면 이 의미를 추구하는 삶 자체. 오늘도 보람있게 살았다. 오늘 내 하루의 내 삶도 뭐예요? 의미가 있었다. 이럴 때 이제 행복감을 느껴,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복은 무슨 행복이라 그래요? 참 행복이라 그래. 그래서 성령이 참 행복을 느끼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은 뭐예요? 허무감 때문에 쾌락을 누리면서 느끼는 행복은 이것은 참이 아니고 뭐예요? 거짓 행복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인생을 보는 눈, 이제 이걸 보면 인생의 가닥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아, 그래서 인생의 가닥을 잡아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이다. 그 가닥을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짓 영, 잡신이 주는 것은 그것은 길이 아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뭐라 불러요? 우리 동양 중국 사상가들은 뭐라 불러요? 예? 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튼 사람이라면 무슨 사람이에요? 길을 발견한 사람, 허무감을 극복한 사람, 인생에 뭐를 찾은 사람? 의미를 찾은 사람, 변화된 사람.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를 이제 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암 같은 데는 신경 쓰시, 당뇨 이런 데는 뭐 파킨슨 이런 데는 신경 쓰시지 말고 그러네. 이러고 있으면 병은 낫게 돼요. 뭐예요? 이따 이 말이에요. 아,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면 내가 노력 안 해도 변화가 온다. 변화에 궁극적인 변화가 오는 곳은 어디예요? 유전자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믿음이란 것은 여기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뇌. 뇌파가 변해가지고 뇌파가 변하면 결국 생체 전자파도 변하고 그 생체 전자파의 변화에 따라서 유전자의 변화는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인생이 보입니까? 예, 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부 세미나 때 하는, 그 강의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허무감을 느끼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병원에 가서 환자를 본다는 그 자체도 허무해 죽겠어. 왜? 내가 의사인데 내가 환자를 아무리 열심히 봐봐야 약을 아무리 처방을 해봐야 이건 뭐예요? 병 낫지를 뭐예요?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환자도 허수고요. 나도 내가 하는 치료가 뭐예요? 허수고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돈은 잘 벌리고 그래서 돈 안 벌린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 참 그 허무감 속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은 잘 벌리니까. 환자 안 보는 날. 그때 참,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뭐 환자가 아마 이제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환자는 보기 싫고, 맨날 환자 보면 똑같은 소리요. 제가 그때 알레르기 전문의니까, 알레르기 전문의가 새 환자가 오면, 환자 왔다 하면 되게 천식 환자예요.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그 뭐 다 같은 병이 병의 그 정도 차이지. 또 뭐 아토피니 뭐 이제 그런 환자들 두드러기 환자들 뭐 그러니까 알레르기란 것이 다 근본적으로 뭐가 약화돼서 생기는 병. 면역력이 약화돼서 생기는 거죠.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으면 내 몸 자체도 예민해져요. 내 면역력이 속에서 건강하면 외부에서 뭐 좀 피부에 뭐 이상한 게 뭐 묻었다, 뭐 외부에서 어떤 나쁜 게 들어왔다 해도 내 몸은 꿈쩍도 안 해요. 아직 그 이런 것쯤이야 이겨낼 수 있어. 왜? 내 면역력이 강하니까. 그래가지고 꿈쩍도 안 하고 조용해. 그래서 나쁜 거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안에서 면역 세포가 뭐예요? 처리해버려요. 그 조용히 끝나버려요. 면역력이 강하면. 근데 면역력이 약한 몸은 난리를 치는 거야. 기침하고 눈물, 콧물 나고 속 코가 간지럽고 재채기 안 하면서 코를 풀어대야 되고 기침하고 나중에는 기도가 좁아져서 그냥 숨 쉬면 이제 이런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 이제 아토피처럼 두드러기처럼 각종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을 주고 알레르기 전문의가 알레르기 환자한테 약을 주는 거는 뭐냐면 전식 환자가 오면 이 전식 때문에 이 알레르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관지 확장하는 확장제를 준다고? 그러면 이제 기관지 확장제를 주면 기관지를 확장시키면서 기관지만 확장시키냐? 아니다 이거야. 기관지를 확장하려다 보니까 가슴도 뛰게 하고 혈압도 높이고 또 모든 혈관이 속에서 확장하다 보니까 뭐예요? 뇌 안에서 혈관이 확장되다 보니 골이 띵해지고 이거 부작용이 많지만 아니야. 기관지 확장되고 기관지만 살짝 확장하면 얼마나 좋겠어. 항암제가 암세포만 딱 죽이고 말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약 없어. 그런 약들은 우리 몸에서 유전자가 생산해내고 있지. 제약회사에서는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그런 약 못 만들어요. 절대로 못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줄 아세요? 내가 준 기관지 확장제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또 그게 또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러면 환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또 자기 내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잠 못 자겠다 그래. 그럼 내과 의사가 혈압을 재보니 혈압이 또 높아. 그러면 혈압약을 줍니다. 그리고 진정제를 줘요. 기관지 확장제를 주면 이게 또 심장이 뛰면서 이렇게 영어로 nervous 예, 더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진정제 주는 거죠. 그 혈압약을 주면 전식이 더 심해집니다.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또 약이 잘 듣더니 또 약 안 듣는다고 그래.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물어봐. 혹시 혈압약 먹나고. 그럼 혈압약 먹는데. 그럼 할 수 없이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기관지 확장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기관지 확장제 올리면 또 뭐 올라가? 혈압 올라가. 그럼 또 혈압약도 올려야 돼.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들이요? 진짜 저는, 의사라는 게 결국 이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이 자랑스러운 것은요, 약으로 자랑스러울까 하도 없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고. 저는 치과의사를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이빨이 하나, 이제, 해서 빼버렸는데, 또 임플란트 해놓으면 멀쩡한 뭐요? 이빨 하나서,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의사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절을 달아서, 관절 잘라버리고, 인공관절 뭐요? 탁 갖다 붙이고.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참 의학이 발달했지만,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암이니 뭐 이런 당뇨니 파킨슨 질병이니 이런 자가 면역병이니 이런 종류의 병들에는 우리 의사가 뭐 해줄 수가 뭐요? 없어. 그냥 약이야. 파킨슨 질병에 걸렸으면 이 뇌에서 도파민이 생산 안 되면 그런 목을 잘라가 버리고, 도파민 잘 생산한 사람의 목을 뇌를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럴 수는 뭐예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하는 데는 심장 혈관이 막혔으면 거기다가 인공적으로 뭐예요? 그거를 넓혀주고, 뭐,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금방 증세가 없어지고. 또, 뭐, 인공적으로 넓혀줘봐야 또 콜레스테롤 쌓이기는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뉴 스타트 안 하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겠죠. 그래서 저는 성질이 그래요. 이런 거는 내가 계속 못하겠다. 틀린 걸 어떻게 계속 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틀린 거를 틀렸다 그래도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야, 이렇게 가르치는 걸 어떻게 믿느냐, 믿고 싶어. 그런데 해요, 뭘 저렇게. 의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동창회를 못 갔는데, 그 동창회, 이제, 50주년 동창회다. 그러면 이제, 동창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교에다가, 응? 뭐라 그래? 그 후원금을 내야 돼. 아, 근데 어떤 친구들은, 와, 뭐, 예? 1억, 이렇게 내는데, 난 그렇게 낼 돈이 뭐예요? 없다고. 그리고 또 뭐, 내고 싶지도 뭐예요? 않고. 근데 1억, 이렇게 낸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 우리 동창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전문의 같은 사람이 있어. 세계적으로. 근데 그 친구하고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안 친했어. 그 친구가 이상구는 뉴 스타트 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이제 상극이는 마찬가지지. 그 친구는 그 친구가 표적 항암제를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 했던 거예요.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이 과대학 다닐 때는 공부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더니 미국 가서는 막 새벽부터 막 공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유명하게 됐어. 참 훌륭해. 진짜 의학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의사가 됐는데. 그러나 그것은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짝에도 뭐예요? 쓸모가 없는 거고, 그 친구가 저를 보면 뭐예요? 순 돌팔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이란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도 뭐가 있고, 참 믿음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다? 거짓 믿음이다. 그러니까 악령이 주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뭐예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 결말이.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깨달은 그 즐거움. 아, 그렇지. 맞았어.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두려움, 그러니까 이 악령들이 거짓 믿음을 인간에게 많이 주는데, 그것은 결국 그 근거는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해서 거짓 믿음을 믿게 해요? 두려움이지, 두려움이다. 그래서 제가 암 공포증,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냐? 혹시 지금 암에 걸려 있을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을 사단이 먼저 줘놓고 결국은 무엇을 받아서 지갑에 넣게 돼서 무당의 부적을 받아서 지갑. 이거라도 의존해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싹 없어지면 거짓 믿음도 해결이 돼. 그래서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순간 암 공포증은 두려움 뭐예요? 싹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자, 어저께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 두려움, 그 형벌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 잘 안 들으면 하나님 벌 주시게 돼 있다라는 오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하나님이 형벌 주신다고 생각함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이해하지 뭐요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암 치료 중에 최고의 치료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뭐예요? 이해하는 길이 그것이 가장 우수한 오직 하나의 암 치유의 길이다. 아, 이렇게.
참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저나 그 박수를 치는 여러분이나 참 바깥에서 보면 웃겨 안 웃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 그래. 이때까지 내가 생각해본 일도 뭐예요? 없었고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데 박수를 치고 온 여러분들을 보면 아하, 이제 악령들이 많이 뭐예요? 떠났구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자,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성경에 나온 말로서 입증을 하려면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좀 배웠으니까 이제 입증할 수 있잖아요. 자. 예? 근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은 벌 주지 않는다는 말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근데 다른 사람은 좀 그거하고는 연결이 그렇지. 그렇죠. 크, 박수. 이러니 의미가 있어요, 안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저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놨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뉴스타트를 통해서. 그러니 제가 죽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거 관둘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한다. 이처럼 좋은 게 없어.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제가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강의를 해가지고 참욕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 평신도들은 참 좋아해요. 근데 누가 싫어해? 신학 박사님들 아주 싫어해요. 왜? 자기들은 자꾸 옛날부터 하나님 벌 주셨다고 뭐요 가르쳐 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 벌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제 지금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알았다 그러지만 이거를 확실하게 안 배우면 이제 지금 나가죠 교회로 돌아가서 박사님이 그런데 벌 주신 분이 아니다 하더라 내 생각이 확 변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뭐라 그래서 하나님 왜 벌을 안 줘? 소돔 고모라 봐라. 노아 홍수 봐라. 그건 어쩔래요?
그렇죠. 좋아하세요. 완전히 복순이가 다 됐네. 자, 하나님이 벌 주시. 자, 그래서 이제 딱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벌을 주실 수가 없는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사람이 다 죽은 건 그 벌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올바로 재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쫙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경 일부분만 딱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해봐야 또 다른 데 보면요. 또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올바로 정리하는 것이 성경 공부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리가 뭐예요? 딱 돼야 돼.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자, 벌을 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을 벌 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 받아야 돼? 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 받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성내야지. 성나지도 않은데 벌 주실 리는 없죠. 그럼 하나님이 성 내는 분이요, 안 내는 분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실해져야 된다니까. 애매모호함은 나중에, 얼버무리게 되고, 얼버무리게 되면, 내가 잘못 배웠나? 이렇게 돼요. 그렇지. 자, 보세요. 저렇게 이제 확 이렇게 오랜 신앙 조건적인 신앙을 하다 저렇게 확 내가 참아줘 하면 벌써 그게 성령이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네. 그래 하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 이제 이게 탁탁 생각이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랑은 온유함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생각대로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을 뭐예요? 존중해 준다는 일이에요. 그게 뭐를 준다는 말입니까? 상대방에게. 너는 네가 생각할 선택의 자유를 뭐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 때는 성나요, 안 나요? 왜 내가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성나고 안 하면 뭐예요? 벌 주고.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신다.
성내지 않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하나님이 성낸다고 생각한 사람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 집사, 스테판. 스테판이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니까, 바울이 옛날엔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 죽였어. 사람을 몰고 와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가르치니까 저거는 이단이다. 틀렸다. 이단은 뭐요? 벌 줘야 된다. 벌 주는 것이 옳다. 라고 배웠고 가르치던 바울이야. 그 바울이 어떻게 된 거요? 히까닥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란 걸 뭐요? 깨달은 거야.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을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스테반에게 돌을, 그돌 던지는 거, 이제 그 돌로 쳐 죽이는 현장 같은 거를 영화에 가끔 나옵니다. 아직도 이란인이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이슬람 국가지만 이슬람 국가도 뭐 돌로 쳐 죽이라는 등 이런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구약은 특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는 꼭 같습니다. 꼭 같아요. 그게 이제 돌로 쳐 죽이란 말 나오거든요. 그대로 해 아직도 이란에는. 그래서 뭐 도둑질하는 놈은 뭐예요? 손을 잘라. 해. 왜 하냐? 그럼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그 유대교도 다 조건적이야 아직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돌로 스테반을 쳐 죽이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쳐다보고 뭘 하고 있어요? 네,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저 사울을 꼭 구원하셔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즉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구원하셔서. 왜냐하면 그 스테반은 옛날에는 그 사울을 존경했어요. 저분이야말로 뭐요? 최고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스테반은 예수님 쪽으로 무조건적으로 오고 사울은 계속 조건적에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밝혀드리겠다, 이거지. 밝혀드리겠다. 안 밝혀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뭐, 너무 미안해 할 필요 없어. 자, 그러니까 흥미진진하잖아. 흥미진진한 거요. 왜 그랬냐 말이야.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자가, 스테판은 그 사울의 제자이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돌아선 거야. 미워, 안 미워?
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 성경 스승에 대하여 제가 뭐예요? 돌아섰어. 그러니까 그분이 막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 공격을 한다고. 그런데 그 스테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 사울이 자기도 조건적에서 무조건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힘들었던 것을 자기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나면 이거는 정말 뭐예요? 이거는 대박이야. 맞아요, 맞아요. 대박 맞죠? 대박이요. 그런데 자기 스승 사울도 이 대박을 가질 수 뭐예요?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스승으로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가지고 때려 죽이고 있는데 제자는 한 수 더 떠가지고 뭐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저 우리 스승님 사울을 구원하십시오.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큰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극치야. 돌을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죽어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고 스승 사울이 기가 죽었겠어, 안 죽겠어. 야, 쟤는 나보다 한 수가 뭐예요? 더 높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부터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네가 잘못 믿고 있어. 스테판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 옳다. 스테판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고민이죠. 지금 제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시리아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가서. 이 사울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야 돼. 근데 또 가서 또 죽이면 또 스테반 같은 사람을 볼 것 같아. 그렇죠? 발길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나 가야 돼. 스테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까? 고민될까 안될까? 고민하면서 그래도 가자 하는데 그때 스테판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자기 제자 스테판처럼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을 죽이러 댕기는 내가 뭐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하는 일 진짜 하나님의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 이제 성령의 생각을 사울이 딱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이때다 하고 뭐요? 자 성령을 퍼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뭐예요? 너는
거짓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 아. 여러분, 그 장면이, 그래서 사울이 탁 하늘 보니까, 아, 그 땅에 얼마 전까지 계셨던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기에게 빛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사울이. 왜 그래요? 왜 그 순간이 사울이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이요? 감동적 순간입니다. 자, 보세요. 그 감동적 순간일 수밖에 없죠. 지금 사울은 예수의 적이 돼 있어 안 돼서 예수의 원수가 돼 있죠. 왜? 예수 믿는다는 놈 다 댕기면서 죽이니까. 그리고 스테판 같은 뭐요? 그런 훌륭한 사람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예수에게는 자기는 뭐요? 죽일 놈이요? 아니요. 죽일 놈인데 예수님이 자기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죽일 놈의 새끼야. 그러질 않아. 그러질 않고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라.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사울의 생각대로라면 그 예수가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 너 죽고 싶어? 정 이렇게 나오면 내가 너를 뭐요? 죽여버릴 거야? 이것이 사울이 믿던 조건적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잖아도 스테판이 죽어가면서 자기를 정말 이도 갈지도 않고 화도 내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 벌써 뭐요? 감동을 약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사울아. 그 말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이 사울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원수를 뭐요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확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 사울이 뭐라고요? 오, 주님이십니다. 드디어 이분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 같다. 그 순간에. 그러고는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 눈이 멀어버려요. 왜 눈이 멀까? 왜 눈이 멀까요? 눈이 안 보입니다, 갑자기. 예. 여러분, 사울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충격이 아니요. 무슨 충격 받았어? 내가 내 평생, 내 온, 마음을 바쳐서, 옳다고, 그리고 경배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조건적 하나님이 이거는 뭐예요? 가짜였다는 사실이 뭐예요? 이제 이게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사울은 그 당시 유대교 그 최고 지도자였어.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은 사울에게는 무엇의 순간이게? 죽음의 순간입니다. 이제 죽었어, 자기는. 왜? 그 유대인 그 종교 집단이
자기를 가만둘 리가 뭐예요? 없어요. 어. 왜 자기는 최고 지도자야? 가만둘 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눈앞이 뭐예요? 캄캄한. 그래서 요즘도 그런 병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팍 충격받으면 갑자기 뭐예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안 보여요. 저도 그런 사람 하나 알아. 근데 검사해보면 아무 이상이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사울은 도망댕겨야 돼. 그래서 사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사막에 가서, 성경을 다시 뭐예요? 3년 동안 다시 완전히 거꾸로, 즉 조건적인 성경의 관점으로부터 뭐예요? 무조건적인 관점으로 다 세부적으로 공부하면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철척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이요,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성내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예요? 그런 놈은 돌로 쳐 죽이라는 분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어. 그러다가 그 예수를 만나고, 아,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스테반을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댕기면서 죽이던 자기를 예수님이 뭐예요? 미워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구원하시거든. 그러니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놈의 새끼 하면서 성을 버럭낼 줄 알았는데 뭐예요? 화를 합니다. 사울은 드디어 예수를 직접 만나서 자기 같은 원수에게 성내지 않으신 분.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냐. 다 해봤다.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이 뭐예요? 생각의 변화. 자,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성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으니까 벌 주실 리도 없죠. 자, 성내지 않으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는 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줘야 돼. 그렇죠? 그런데 벌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제목 없이 벌 줄 수는 없어. 이것이 너의 죄다. 그래서 제목을 정해 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정죄라 그럽니다. 정죄.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 하나님은 성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화내고, 성내고, 첫째 성내고, 둘째 뭐요? 정죄하고, 셋째 뭐요? 벌 주시는 분으로, 부시는 분이라 해야 되는. 예수님은 화도 안 내고 그 다음에 뭐요? 정죄도 안 해요. 정죄도 안 한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요? 정죄한 것이 없죠. 그렇죠? 정죄함이 없다면 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벌이라는 건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 주시지 않는가를 차곡차곡 확실하게 딱 증명을 해나가야 돼요. 이제 이 증명을 딱 하고 나면, 이야, 그러면 노아의 홍수도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네. 이제 놀라운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대로 뭐예요? 착하면 천당, 안 착하면 그게 조건적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리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발점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쫙, 출발점이 달라지면 결론은 뭐예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놀라운, 여러분, 진리요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가슴 속에 새롭게 비치면서, 자, 이제 사울이 변한 거 보셨죠? 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변화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놀라운 변화가 와서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성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벌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사울과 같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원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런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면 어둡던 우리의 세포 속이 환해지고 꺼졌던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웠던 그 두려움이 말끔히 씻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연구를 할 때 성령이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에 함께 오셔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토록 하고 싶어 하시는 치유, 우리 질병의 치유를 꼭 주님의 그 생명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